은퇴한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 함정이 베트남에서 제2의 항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해경은 양국의 해양 안보 관련 결속을 다진다는 이유로 무상 양여를 결정했는데요. 한웅의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해역을 지킨 두 척의 경비 함정. 한국에서는 은퇴했지만 베트남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해양경찰은 100톤급 경비함정 한 척과 25톤급 경비함정 한 척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이양했습니다. 베트남에 보내지기 전엔 부산에 있는 정비창에서 한 달간 수리와 리모델링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메콩강을 비롯한 베트남의 내륙 수로 경비 임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양해는 지난 6월 체결된 해양협력약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해경은 개발도상 국가와의 해양안보협력과 선박수리를 통한 중소조선업 활성화 등을 위해 퇴역함정의 무상 양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베트남의 1000톤급 퇴역함정 매각을 시작으로 7척을 해외에 이양했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3000톤급 퇴역함정을 무상으로 양해할 예정입니다. 이번 퇴역경비함정 양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해양안보와 안전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경은 향후 베트남 공안부와의 치안협력과 초청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